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에 고흥연홍도가 최종 선정됐습니다. 이번 공모는 고흥군과 강원인제군, 충남 서천군 등 4곳이 선정돼 각각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습니다. 고흥군은 온 연말까지 연홍도에 국비 포함 12억 원을 투자해 선마을 뮤비컬처 플랫폼과 AI 기반 가가호호 어르신 케어 등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.